하나님의 그 생기,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사실 이제 그 복은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그 사랑 속에는 진선 진리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 이것이 내가 복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복을 탁 받으면 와,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꽤 훌륭하고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렇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정직해진다. 그게 복을 받은 결과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아주 정직하게, 그래서 그것을 볼때 우리는 내 마음은 가난하구나, 나의 영은 가난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없구나, 그거를 이 영이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축복 복 받은 자들은 이게 poor는 가난하다죠. 뭐에 가난하다? In spirit, 영이 가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부요하게 됐다면, 그때는 참 예수님처럼 영이 부요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인데, 나는 완전히 이때까지 위선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선하다는 것이 뭔 줄도 모르면서 나 정도면 선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곧 복을 받게 되면. 그런 겁니다. 와, 나는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성령이 가난한 사랑이 부족한 나일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뭐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그 자기와 아주 가깝게 그 편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너무나 어둡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했다고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깊이 가지지도 않고 있었는데 오늘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가 불쑥 나왔어. 근데 그 내용이나 그 자세한 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편지가 아무래도 그 어떤 그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야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타임 잡지에까지도 타임 잡지까지 보도가 됐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지금 강의 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더 깊이 해서 그거를 잘 연구해 볼 뭐예요? 왜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막 절망감을 느끼고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기록을 남겼어. 그게 책으로도 출판돼서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 우리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족하지. 너 심령에, 너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 이때까지 너는 있다고 생각했지. 네가 이제 그걸 알았구나. 참 잘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로 그거를 깨닫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가 사랑이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다.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 같은 사람의 끝이야. 나 정도 되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너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러니 천국은 이제 뭐예요? 네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꽝! 폭탄 터지는 소리예요. 와!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족한 죄인들은 희망을, 뭐예요? 나도 천국에 간다고? 왜? 저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선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들 도와주고 그 50년을 그렇게 살아도 이 정도로 될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으로 우쭐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약호가 팍 죽는 거지. 죽으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이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지 슬퍼할 수밖에 없지 그 슬퍼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 복을 받으면 애통하게 된다. 네 자신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걱정 마라.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괜찮아. 안심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깨닫는 게 복이죠. 생기가. 생겨왔나요? 왔나요? 예. 이렇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겠습니까?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복음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 남편 많이 미워했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니까 내 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맨날 누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구나. 야, 그런데 나도 이런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네, 이것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었다. 복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 그 다음에 복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 저기 이제 온유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여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본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옛날에 번역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 받은 자들은 뭐 하다 어떤 자다? 미크한 자들이다. 이 미크라는 희한한 단어가 등장한다. 이건 미국 사람들도 이 단어가 뭐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 옛날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미크라는 단어는 그냥 온유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겸손하다, 나서지 않는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뭐요? 않는다, 않는 성격을 뜻합니다. 미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뭐요? 수줍음을 타는. 자, 왜 세 번째는 복을 받으면 자 처음에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참 나는 애통스러운 인간이구나를 느끼고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나는 미크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성령을 받아서 내 자신을 알고 보니 참 이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잘난 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즉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건방진 사람이 잘난 척하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한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와 죽여라 뭐 이제 이런 저런 자식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렇게 하던 바울이 이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이 확 변했어.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그런 친절하고 옛날에는 명령만 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았을 때 이런 단계로 점점 어떻게 변해 갈 수 있다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도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돼? 감사하는 존재하자. 그래서 감사하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됐죠. 저는 율법 잘 지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다가 이제는 뭐한 인간이 됐다? 미크한 인간이 됐다. 이 미크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겁니다. 여긴 아직도 미크네. 그다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 계속 미크네. 최근 번역을 보겠습니다. 최근 번역도 미크예요. 이걸 몰랐네. 나는 킹 제임스만 미크 줄 알았는데. 이건 옛날 번역부터 최근 번역까지 다 미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온유한 것과도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미크는 이제 그래서 미크하게 된다. 미크한 자가 된다. 그 미크한 자들은 they will inherit earth.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미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6절에 남대학교를 보면 6절은 그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성령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생기를 받은 결과, 와, 하나님의 의.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옳다. 의. 의라는 이 한자 글자도 놀라운 글자입니다. 양자가. 양이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의다. 이 뜻입니다. 그죠? 십자가 얘기예요. 놀랍죠? 그렇죠?
요거는 자아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이 그것이 의, 옳음, 하나님께는 옳음이다. 즉,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 즉, 하나님이 나를 뭐 해 주시는 것이 의이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나에 대하여 뭐예요? 책임져 주시는. 그렇죠. 구원은 뭐 져 주시는 게 구원이다? 책임져 주시는 게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 하나님이 이 악하게 된 나를 만드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악하게 돼서 죄인이 돼서 죽는 거를 그냥 네가 악하게 죄인이 됐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악하게 돼버린 이 죄인이 돼버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이란 말은 이렇게 악하게 된 인간들을 이 말입니다. 죄인들이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그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착한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누구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그럼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야. 를 일가 됐을지라도 자 그래서 악한 자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신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해 주신다? 완전히 선한 자로 어떻게 다시 천사와 동등한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할례라는 말은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여겨지는 율법을 두 개가 있다라고 치면 하나는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유대인을 색출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 내려. 그 할례 받았으면 그건 유대인이야. 그럴 만큼 유대인은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면 꼭 무슨 날을 지켜야 돼? 예,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그날 예배를 보고 지켜야 돼. 이제 이게 유대인의 두 가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아마 1등으로 중요하다면 그거는 할례입니다. 왜? 할례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거듭남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린 결국 우리 나는 잘났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여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 율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냐 아니냐 뭐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그 의미 없다. 오직 뭐만 의미 있다?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돼. 새로 지으심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천사처럼. 그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악도 있지 아니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어. 최고의 법은 뭘까? 그렇지.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 야고보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이게 법 중에 할례고 할례 안 해도 뭐 할례를 받아놓고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것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성경은 최고한 법은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신 이 사랑이 최고한 법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금 변질된 유전자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이 최고한 법을 지키고 싶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바는 최고한 법을 지키고 싶지만은 할라 그러면 뭐요? 안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화만 내게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증오심만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로마서 13장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정말로 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게 최고 율법이다. 이거지. 그렇죠. 왜? 그때는 할례도 필요 없어. 왜 할례도 필요 없어?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롭게 창조를 받은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뭐, 그때는 다 지나간 거야. 필요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뭐가 다 들어있다?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정말로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런 존재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미크한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 와,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도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달으면 그 의, 그 의는 옳음. 그렇죠. 뭐가 옳은 거야? 조건적 사랑은 불의예요. 옳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이 의다. 옳다. 그래서 그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알고 싶어.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복이야. 아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네가 복을 받을 거다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복이 임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의가 자꾸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목마르게 되면 걱정 마라. 그들이 뭐요? 배부를 것이다. 결국 네가 의에 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이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 같은 인간도, 부족한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했을 때, 예. 네. 이제 그때 내가, 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할 때, 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조금 불쌍해진다, 이 말이에요. 복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복을 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을 정말 순수하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인데 이쯤 되면 이제 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아 옛날에는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고 불쌍해도 뭐 그렇게 아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본 일이 없었던 나일지라도 이 시점이 되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는 그 테레사 수녀님이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뭐 심각했어. 그러면 근데 그 수녀님이 한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맹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맹종하는 것이 제가 실수한 것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 오,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맹종했다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조건적으로만 알았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자꾸 악령들이 뭐를 가져. 너 누구누구 도와줄 때 힘들어서 너 귀찮아 했잖아. 도와주기 싫었잖아. 이것을 악령들이 지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 자기가 점점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부족해 안 해. 그러면 이 부족함을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부족할 때 심령이 가난하지 그때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천국은 너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라는 그 산상수훈의 기쁜 복음을 혁명적인 복음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분이구나. 그럴 때 감동할 때 드디어 그 감동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니까 그때는 어쩐지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옛날에 내가 불쑥 할 수 없었던 그 긍휼을 베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드디어 내가 느끼게 되는 차원이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같이 부족할지라도 천국이 내 것이 되었구나. 감사하다라고 할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씩 뾰로록 하고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이 뭐가 어떤 사람이 된다? 청결한 사람이 된다. 이때 그러니까 청결에 순수하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나에게 완전히 뭐요? 솔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요? 모르시는 거요? 다 아시고 내가 무슨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나라야만 이거를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없었죠. 없어지고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그 이쁜 아가씨가 나타나니까 물을 화초에 물을 한 번 더 주고 싶은 이런 것도 내가 숨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깨끗한 척 하려고 막폼 잡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순수하고 깨끗, 숨기는 것이 없이, 내가 부족한 것까지도,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나의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나는 편안하게 그렇다. 나는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숨기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고 나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이런 허튼 소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 거꾸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이 정도, 이 수준까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 말다툼하고 보면 그왜 말다툼하고 싸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수준까지 가면 누가 옳고 그러고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거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논쟁하는 장면에 내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논쟁, 그 싸움 속에는 평화가 없잖아. 사람들이 다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 그런데 내가 나타나게 되면 나는 그 사람들 논쟁을 언쟁을 어떻게 그게 다 이렇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을 peacemaker라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 나는 뭐가 된다? 응? 야, 피스메이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뭐가 된다? 피스메이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을 받고 싶거든 피스메이커가 되라가 아니라 네가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도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피스메이커가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만 나타나면 왜 우리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사이좋게 대화를 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것만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피스 브레이커들이야. 그런데 그런 와글와글 논쟁이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저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뭐야? 아,
평화스러워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신앙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그래서, 그래,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은 나타나서 얘기를 몇 마디 하면, 언쟁이 뭐요? 수그러들어 버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피스메이커 정도로 탁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내가 피스메이커 정도로, 남이 이렇게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급해져요? 그렇죠. 마귀가 급해지는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로 전달이 되고 있어, 지금. 왜? 그래서 다투다가도 안 다투고, 그러면 마귀는, 사단은, 악령들은 그 피스메이커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하게? 힘들게 해요. 자, 그거를,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게 돼. 왜? 이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슨, 뭐를 잘 드러내요?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드러내.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양쪽 다 감동을 받고, 역시,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사단은 싫어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면, 의의를 위하여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또병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니 뭐니 간이식을 받아야 되니 이 얼마나 고생이요? 그 고생이 좋은 사람들에게 닥친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나를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뭐요? 알고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각오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때는 기억해라. 핍박받을 때, 힘들 때, 꼭 기억하기 바란다. 뭐를 기억해? 천국은 너희들 것이야. 천국이 앞에 있는데, 뭐, 핍박받는다고? 천국이 너희 건데, 핍박받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것이야. 그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핍박받는 길이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쉬운 말로 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즉, 나의 의 때문에, 즉, 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예요? 너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보겠나니. 예.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라? 이게 이제 뉴 스타트가 나오는 거라. 핍박을 받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기팍 죽지 마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이때 사단이 핍박을 해. 밤에 악몽을 꾸면서 진땀을 빼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다시 면역력을 유전자를 꺼가지고 다시 병이 재발하게 하려고 할 때 와 이거 이러지 마라 이거야. 이때 뭐요? 아하, 악령들이 요것들이 이 귀신들이 나를 핍박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나를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왜 이렇지? 이렇게 사단이 나를 제압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 춤추고 그렇죠. 그래서 기죽지 말라.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요?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모든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예.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러나 그들을 잘 견뎌냈다. 왜? 믿음으로? 왜? 내가, 이제, 이때는,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을 지경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죽어봐야 천국이. 뭐가 걱정이냐?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교회 잘 나오시고 헌금 잘 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나는 핍박을 받고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게 되면 결국 마귀는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이다. 저는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은 사람. 아시겠죠?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봐야 천국이야. 그래서 핍박 할래면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결국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럼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했냐 네가? 이 말이 돼 안 돼?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뭐요? 혼란에 빠뜨리는 자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야. 그렇게 돼서 모든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그 이유로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죽어봐야 천국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태연할 수 있고 왜 나는 이제 그래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그 이쁜 여자 때문에 물도 더 주고 그런 인간일지라도 아직도 유튜브 보면 일본에 지진 날려면 날랬지 뭐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한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마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죽어봐야 천국이요. 죽는 거 두려워 마세요.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으면 혹시라도 죽어봐야 뭐요? 나는 믿었다고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 내가 낫게 하시기 위하여서라도 네가 안 낫고 죽어봐야 천국이라고 걱정 마.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질병의 치유가 잘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을. 이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은 보면 복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단계적 영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는 세상에게 생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이 된 사람들이다. 이야, 뉴 스타트에서 대박 났네. 세상에 빛이 되기까지 했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그 사랑을 전해들은 환자들이 어떻게? 와, 나는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꿈에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뉴스타트로 오게 되고 그래서 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물질적, 세속적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알게 하시는 그 성령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생명이요.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생명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